예,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총리를 인터뷰했는데 오늘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저희가 오 전 시장님 출연을 부탁드렸을 때는 이 경선 출마하고 난 다음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부탁을 드렸는데 네.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하신 거죠? 네, 좀 늦춰졌습니다. 아, 왜 늦추셨습니까? 아,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. 예. 사실은 엊그저께 전당대회 룰이 발표됐을 때 예. 철저히 검증이 가능한 형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조금 좀 고쳐놓고 싶었습니다. 예. 무슨 얘기냐면 연설의 숫자는 늘리고 TV토론 숫자를 아주 최소화해놨어요. 예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선관위에 당의 선관위에 예.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. 예. 지금 다행히 제 주장이 좀 받아들여져서 예. 조금 좀 그 토론의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이 있어서 설 연휴 직후에 예. 출마 선언을 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. 아, 오늘 저희가 취재기자에게 듣기로는 오 시장님이 출연을 뭐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. 그러니까. 아, 출마를 포기한다. 예, 예. 아, 그건 전혀 아니고요. 예. 아, 그게 이제 전당대회 룰이 의도대로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다. 이런 해석이 나와서 그런 오해가 생겼는데요. 예. 예, 전혀 사실과 그건 아니고요. 다른 이야기입니다. 후보 단일화 얘기도 얼핏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요. 아니, 출마 선언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단일화부터 한다는 게 사실 예. 이치에 맞지 않죠. 예. 뭐, 이를테면 특정 후보가 너무 앞서 나가시니까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뭐 나오고 있다 이건 아닙니까 지금?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어제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인터뷰를 했는데요. 네. 저희가 보기에 황 전 총리의 확장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네. 보수 쪽에서 의문을 좀 제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오 전 시장과 좀 비교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.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보십니까? 이건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서 강점, 약점 분석을 할 때 황교안 총리는 이른바 정통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는 데에는 굉장한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이기 위해서는 중도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. 그러려면 이제 그게 이제 확장성이죠. 예.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다. 아마 그 중도표를 가져오는 데는 이른바 정통 보수보다는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오세훈 후보가 더 강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강점이고요. 예. 저 스스로도 거기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당에서 너무 오래 떠나 계셨기 때문에 확장성을 달리 표현하면 이도 저도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 점에서는 어떻게 네, 보십니까? 뭐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그 사람이 정치 이력으로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예.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더 적합하냐 아니냐의 판단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어제 제가 황교안 전 총리께도 이 질문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여러분이 뭐 출마를 선언하셨거나 또는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후보가 제일 강한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무래도 지금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예. 황교안 전 총리께서 앞서 나가십니다. 아무래도 당심은 민심에 수렴되기 때문에 예. 가장 신경 쓰이는 후보임은 분명하죠. 예. 그 오 전 시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사실은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는데요. 핵무장 얘기를 최근에 하셨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미지가 좀 유연해 보인다거나 또 어떻게 보면 좀 약해 보인다거나 이런 그 평가 때문에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아, 한마디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오버하는 거 아니냐 예, 예, 이런 그런 말씀으로 예. 들리는데요. 전혀 아닙니다. 제가 사실은 작년에 평창올림픽 이전에 한참 핵 문제가 우리 사회를 달굴 때 예. 수십 번 강연을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. 북핵 문제에 대해서.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북핵 폐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다급해져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존재 이유가 뭡니까? 여당은 책임이 있지만 야당은 논의를 제기함으로써 여당에게 전략적인 협상 카드를 넓혀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. 예. 그런 의미에서 논의를 하자. 핵 개발에 대한 논의를 좀 깊이 있게 하다 보면 그것이 국제사회를 자극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.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예, 그 현안 문제 한 가지 여쭤보죠. 예. 이제 김경수 지사 판결 문제를 두고 뭐 재판 불복이다 또는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좀 의견이 여야 간에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그 판결은 어떻게 보십니까?
아,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오늘 나오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? 완전히 그 판결을 한 판사를 정치 판사로 매도를 하고 뭐 양승태 사법부의 반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국격을 떨어뜨려도 너무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본인들이 사법부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 장악을 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이건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지탄해야 될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김경수 지사가 선거의 핵심 참모였던 건 분명하고 이제는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됐는가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밝혀야 된다. 결국은 아마 특검을 해야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.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가장 관심 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네. 오 후보께서도 역시 이제 통합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당내 통합도 역시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뭐 친이다 아직도 이런 좀 계파가 적지 않고 또 당 밖에 있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한 곳으로 모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 통합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? 원칙적으로는 모든 보수파 자유파 예. 다 아울러야 되죠. 예. 그러려면은 맨 오른쪽에 애국당부터 바른미래당에 가 계신 분들까지를 다 아우를 수 있을 때 내년 총선에서 분열을 하지 않고 통합된 형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. 예. 그래야 그나마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. 이게 당이론입니다. 다만 현실 정치는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누가 그걸 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를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. 예, 경선 출마 선언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설 전날 하실 예정이신 거죠? 날짜까지 정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설 연휴 주. 직후에. 아 직후. 예예 예, 예, 예. 화요일이 설이니까 뭐 그러면 수요일이나 네. 오늘 목요일 이때쯤 하실 걸로 저희가 기대해도 네. 되겠군요. 네. 예,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.